형님이 오늘 눈을 맞으셨답니다. 눈? 오늘 눈이 왔었나? 왔어, 아주 잠깐. 눈에 맞았더니 감기라는 거에 걸렸어. 너는 감기에 걸릴 리가 없는 몸뚱이일 텐데. 그런가? 야, 좀비 죽을래? 나 감기라며. 감기 맞습니다. 눈을 맞은 뒤에 살짝 열이 나고 간질간질하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이미 죽어서 감기에 걸릴 일은 없지만 감기에 대한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. 아무튼 감기라는 거 걸렸더니 기분이 별로야. 이럴 땐 그냥 데운 종종이나 한 사발 먹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. 정말 감기가 맞아? 이 감기라는 병은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병이잖아. 혹시 좀 더 심각한 병일 가능성은 없어? 없어. 안타깝군. 어쨌든 너 아프긴 아픈 거지. 왜? 아프다니까 좋아? 좋지. 좋아서 아까부터 그렇게 깜빡깜빡 윙크를 하는 거야? 이건 부작용이야.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고. 보기 흉하네. 미안하다. 그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가 같이 뭐 동참해줘? 에? 에? 야, 진부자, 너도 해. 예. 응? 근데 요즘 자꾸 눈이 빠져서 윙크가 잘 안 됩니다. 그럼 저라도 하지 마. 아, 예, 안 하겠습니다.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날 거거든. 무슨 기쁜 일입니까? 아, 회사 일이다. 그래서 말인데 이 집에 사람을 초대하려고 해.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데요? 아, 미국에서 온 영화 제작자야. 아주 스마트하고 젠틀한 인간이지. 근데 인간을 초대하려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, 삼장도 함께 초대하려고 해. 괜찮